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0년대 사법시험 어떤 사람들이 합격했을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부터 76년까지 총무처는 사법시험 합격자의 출신 대학까지 공고하였습니다. 이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출신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1년입니다. 합격자는 80명이었으며 서울대학교 47명, 고려대학교 14명, 연세대학교 4명, 경희대학교 4명, 경북대학교 3명, 부산대학교 2명, 영남대학교가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 당시 수석이었던 이영애 씨는 훗날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첫 번째 여성 수석 합격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972년입니다. 합격자는 8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서울대학교 출신자가 52명을 차지하였습니다. 뒤이어서 성균관대학교 7명, 고려대학교 5명, 경희대학교 3명,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북대학교가 각각 2명, 숭전대학교, 국민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사범학교가 각각 1명씩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 당시 연수원 수석은 훗날 국무총리를 지내게 되는 김황식 씨입니다. 다음은 1973년입니다. 합격자는 60명으로 줄었으며 서울대 39명, 고려대 4명, 연세대 단국대 3명, 성균관대 경희대 경북대 2명, 중앙대 건국대, 전남대 전북대 영남대가 각각 1명의 합격자를 냈습니다. 이 당시 수석이었던 윤재기 씨는 단국대 출신으로 수석을 차지했으며 훗날 13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훗날 국회의원과 방송인을 하게 되는 강용석 씨의 장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음은 1974년입니다. 합격자는 60명이었으며 서울대학교는 38명의 합격자를 냈습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7명, 성균관대학교 4명, 단국대학교 2명, 연세대 동국대, 건국대 한양대, 국제대 청주대, 전남대 조선대가 각각 1명의 합격자를 냈습니다. 수석은 박주선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975년입니다. 합격자는 60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자가 38명을 차지했습니다. 고려대와 한양대가 각각 5명, 단국대 3명, 성균관대 2명, 건국대 경희대, 이화여대 연세대, 동국대 전북대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고졸 합격자도 1명 배출되었습니다. 바로 16대 대통령을 지내게 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유일한 고졸 합격자로서 훗날 대통령까지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976년입니다. 합격자 60명 가운데 서울대학교 출신자가 37명이었습니다. 단국대학교가 6명으로 2위, 한양대 5명, 고려대 3명, 그리고 성균관대, 동국대, 경희대, 명지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가 각각 1명의 합격자를 냈습니다. 수석 합격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다시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한 강지원 전 대통령 후보입니다. 강지원 변호사는 김영란 전 대법관의 남편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1970년대 사법시험의 합격자 출신 대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